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임페리얼 소드와 유니콘 스피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케빈이 로봇을 소개해줬죠. 이번엔 무기예요. 먼저 임페리얼 소드를 살펴볼게요. 이 상자 안에는 임페리얼 패가 하나 들어있고, 슬립 모드에서 임페리얼 패를 넣으면 웨이크업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18가지 이상 사운드와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네요. 다음은 유니콘 스피어. 유니콘 스피어 안에는 좋은 영웅패 하나가 들어있고, 스피어 모드에서 어택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고, 10가지 이상 사운드와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네요. 그럼 케빈이 빠르게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상자 안에는 영웅패와 무기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케빈의 깜짝 퀴즈! 유비가 삼고초래에서 힘들게 얻은 장수가 있어요. 과연 그 장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저녁 9시에 케빈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임페리얼 소드를 살펴볼게요. 임페리얼 소드는 유비가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 무기의 특징은 5호대 장군,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의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이 상태는 슬립 모드인데, 슬립 모드에서 자, 뒤쪽에 A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하고, 스위치 온 버튼을 누르면 너 눈 떴노라. 케빈도 눈 떴어요. 이렇게 음성 멘트가 나오고 시작을 해요. 이 다섯 개의 영웅패 중에 관우 영웅패만 버튼이 눌러져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트리거를 누르면 바로 필살기 음성 멘트를 들어볼 수 있어요. 친구들, 그럼 먼저 관우를 불러볼까요? 바로 영을 받습니다. 자, 바로 트리거를 누르면 제왕 청룡창. 오, 자, 다음은 장비를 불러볼게요. 장비 캐릭터마다 목소리가 달라요. 트리거를 누르면 제왕 현무파. 친구들, 현무는 거북이에요. 거북. 자, 다음은 좋은. 좋은 명을 받습니다. 트리거를 누르고 제왕 백마충. 이랴. 자, 다음은 황충이에요. 받습니다. 트리거를 누르면 제왕 맹금사. 부엉이에요. 부엉.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초. 명을 받습니다. 트리거를 누르면 제왕 사자우. 와, 어때요? 강해 보이나요? 다음은 웨이크업 모드로 변신을 해볼게요. 웨이크업 모드를 하려면 짜잔, 임페리얼 영웅패가 필요해요. 임페리얼 영웅패를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쭉 눌러주면 쇽, 이렇게 웨이크업 모드로 변신을 해요. 깨어나라 제왕의 힘이요. 여기서 임페리얼 소드의 필살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트리거를 길게 누르면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게이지가 차요. 반짝반짝거려. 놔주면 제왕 응용참. 이야, 역시 멋있어요. 유비가 사용하는 기술은 정말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빨간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영웅패가 빠져요. 자, 닫아주면 바로 슬림 모드로 변신이 가능해요. 다음은 조운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유니콘 스피어예요. 유니콘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A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하고, 자, 결합은 정말 간단해요. 홈에 맞게 쭉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서 가운데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여기에 영웅패를 넣어주고, 자, 여기서 닫아주면 음성 멘트가 나와요. 오, 자, 여기서 자, 이게 어택 모드에서 스피어 모드로 변신을 해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짠! 이렇게 스피어 모드로 변신이 가능하고, 여기서 유니콘 메인을 4번을 자,
잡아당기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조은의 피색이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헛! 조은 백만축!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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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면 급습 백마충과 낙뢰 백마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대요. 오, 케빈이 나중에 한번 시도해볼게요. 오늘은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임페리얼 소드와 유니콘 스피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